야행성인 매조미도 깊은 잠에 빠질 정도로 늦은 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옷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찾는 옷이 안 보이는 모양인지 집 곳곳을 배회하며 돌아다니는 남편. 바지 못 봤어? 어? 부피. 드디어 찾는 바지를 발견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듯 보인다. 내놔. 싫어. 내꺼. 남편의 바지를 내가 입고 있었기 때문인데 남 바지 입어 입고 싫어. 군대를 가득 차버릴까 봐. 그렇게 결국 포기하고 가버리는 남편. 바지는 좀 탔나? 여기서 깐족돼서 약이 좀 올랐는지 배고파. 국내 먹을래? 살짝. 구운 걸 안 줘? 줘. 안 땡겨. 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가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저번에 먹다 남긴 장어를 굽기 시작하는 남편. 맛있게 먹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몰라서 묻냐? 신경 쓰지 마. 진짜 신경도 안 쓰네. 진짜. 어! 뭐야 뭘? 먹어 끝내요. 혼자 맛있게 야식을 먹기 시작하는 남편. 어머 이상. 맛있네? 응. 굽네? 응? 굽네? 너무 맛있어. 아우 열받아. 그 뒤 포기한 채 매조미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상한 신음소리. 내 귀가 이상한가 싶어 남편에게 카톡으로 신음소리에 대해 알렸더니 아? 매조미의 엄청난 잠꼬대가 벽을 타고 와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로 착각해 들은 것이었다. 앓는 소리, 앓는 소리.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할 일을 마친 남편도 안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철도회사에 취직하는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지 기차와 통을 삼킨 마냥 코골이를 해대는 남편. 참다 못한 매조미의 무의식 미들킥에 금방 조용해졌다고 한다. 반년 전만 해도 방불을 켜두면 금방 일어나곤 했는데 요즘 기상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좀비 영화를 보고 있나 하는 기분까지 든다. 그렇게 겨우겨우 일어난 두 사람. 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씻었어? 오. 침대에 아무도 없길래 오늘은 웬일로 빨리 일어났지 싶었는데 뭐야 진짜 숨어있어? 그럼 그렇지. 난 납작해서 씻으러 간 줄 알았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침대를 탈출하신 두 분. 아빠 닭이야?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과가 엄마 놀리기인 두 사람. 매조미 등원을 시켜주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부부.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먼저 일을 마친 남편은 낮잠을 자러 가는데 부럽지. 벗어. 아니 나 입게 호피 바지 벗으라고. 응원해 줄까? 안 해! 아니 어쩜 세상에 저렇게 얄미울 수가 있지? 그렇게 방문을 닫고 역시나 자기 전 화장실부터 향하는 똥쟁이 남편. 뱀처럼 조용히 침대 이불 안 속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려준다. 아 이건 들켰구나 라고 생각하며 포기한 순간 아! 와 내가 진짜 곰과 결혼을 했구나. 오 언제 들었어? 아니 나랑 부딪혔는데도 몰랐어? 어? 나랑 부딪혔... 몰랐어. 아 됐어. 어? 난 안 놀랐겠어. 나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 그렇게 목표를 완수한 나는 만족한 채 자리로 돌아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뒤끝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 무서워 보이다! 너무 웃긴다. 저기. 나 이제 진짜 잔다. 나 3시 일어날게. 보험으로 방 문까지 확실하게 잠궈 놓고서야 침대에 눕는 남편. 그 뒤 잠이 안 오는지 핸드폰을 보며 빈둥대고 있는데
내가 들어오려 하는 걸 눈치채자마자 바로 자는 척을 한다. 아니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메조미와 술타임을 하기로 약속한 날. 야 이거 밥 너무 귀여운데? 난타밥이야. 엄마 이거 찍어놔주라. 너무 귀여워. 엄마 이거 찍어달래. 나 핸드폰 어디갔지? 핸드폰 전화 좀 해줘. 응? 핸드폰 정신줄을 항상 놓고 다니시니까 이거 이러면 촉이 일찍 와요. 아니? 침에 일찍 와요. 촉이신가요? 침에 촉이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며 본인 핸드폰을 찾으러 온 남편. 내 폰 어딨지? 촉이! 그러지 않았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뭐냐. 그 뒤 찾아온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안 받는데? 진심이야? 웃기려고 한 거지? 반응 보니 그건 절대 아닌가 보구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짠. 와 진짜 오랜만에 마신다. 이윽고 술자리는 무르익어 머리 이렇게 쫙 세워놓은 쫙 세워져 있는 애.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무렵 변해 보이 뭔데 이거?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이다.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엄마 이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어, 냄새 너무 좋은데? 먹으면 안 돼요? 엄마 내가 진짜 줄게. 왜 엄마예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었어요? 아 혹시 메조미이신가요? 아니요. 응? 메조미세요? 아니요. 그럼 누구세요? 저요? 네. 입니다. 사실 매번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아빠를 위해 메조미가 직접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는데 혼자 입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아빠도 중간에 알게 되었지만 뭐 어쨌든 결과는 좋으니 오케이인 걸로 하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